안녕하세요. 애니버스 분당 캠퍼스 최희지 센터장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간대별 후보정 시연 노을 버전을 준비했습니다. 함께 보실까요? 그라데이션으로 하늘색 깔아주겠습니다. 노을 진 하늘의 색감이 나오도록 몇 가지 색을 겹쳐주겠습니다. 브러쉬를 이용해서 구름을 넣어주겠습니다. 에어브러쉬로 살짝 리터치 해줍니다. 클리핑 레이어 만들어서 오버레이로 변경해 주시고요. 구름의 빗부분을 표현해 주겠습니다. 레이어를 하나 더 복제해 줍니다. 건물 이미지의 명암 컬러를 변경해 줄게요. 건물 영역은 폴더로 엮어 주시고요. 건물 영역 폴더 위에 곱하기 레이어 클리핑 걸어서 색 채워줍니다. 오버레이 레이어 추가해서 그라데이션으로 밝은 부분 올려줍니다. 오버레이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해서 그라데이션으로 밝은 부분 하나 더 올려줄게요. 발광 닷지 레이어 추가해서 빛 표현해 주겠습니다. 스크린 레이어 추가해서 빛 표현 더해줄게요. 더하기 발광 레이어 추가해서 복기 효과 올려주시고요. 창문 영역 선택한 다음 색 채우고 레이어 속성 더하기 발광으로 변경해 줍니다.
스크린 레이어 추가해 주시고요. 창문 빛 표현해 주겠습니다. 더하기 발광 레이어 추가해서 반짝이 올려줄게요. 나무 레이어는 주변 환경에 어울리게 색조를 보정해줍니다. 더하기 발광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서 반짝이 추가해 주겠습니다. 완성입니다.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더 자세한 강의는 AB 아카데미 각 지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애니벅스 유튜브 채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